무역협회장 중에 어느 누구도 이랑 생일 축하회에는 참석한 적이 없고 유일하게 후보자님만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지금 말을 바꾸시고 계신 거예요. 어? 아까는 옳다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지금 말을 교묘하게 바꾸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건 제 확신입니다. 아,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난 2013년에 일왕 아키토 79세 생일 축하위원회에 참석을 하신 걸 두고 해명서를 내시면서 무역협회장 당시였고 한일관계 특히 무역 규모를 생각을 할 때 그 참석을 불가피하게 했다. 불가피하게 했는데 국민들께서 조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겸손하게 답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남인순 의원님 질의에 옳았다. 그때 참석한 게 옳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는 굉장히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왕의 생일 축하연이 12월 5일 날 있었는데 6월 달에 같은 해 6월 달에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지사가 전쟁터에서 위안부는 필요하다. 왜 일본 위안부 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연설을 했고 그리고 아키토 일왕의 생일 축하연 불과 닷새 전에 한일 의원연맹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일본 자민당 소속의 다케시타 와타루 중의원이 다케시마가 속한 시마네 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한국 의원들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역사의식이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국민 정서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분인지 그리고 앞서 내신 그 해명서는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내신 게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참석을 했다 할 때 저는 묻고 싶었던 게 왜 불가피했느냐 왜 피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지금 오늘 옳았다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옳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아니, 제가 옳다고 얘기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기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금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시모토 도루 의원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나 이런 분들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소위 그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은 조금 이따 답변해 지도자들은 주시죠, 조금 네. 달라야 짧게 된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과거는 주시고요. 과거고 우리가 그 과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후보자님 미래를 희생하면 안 된다. 무역협회가 1946년도에 생겼는데 아까 남인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46년 이후 무역협회장 중에 어느 누구도 일왕 생일 축하회에는 참석한 적이 없고 유일하게 후보자님만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지금 말을 바꾸시고 계신 거예요. 어? 아까는 옳다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지금 말을 교묘하게 바꾸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건 제 확신입니다. 참석한 게 옳았다. 당시 한일 관계가 매우 나빠져 있어서 정치인 중에는 거의 아무도 참석을 하지를 않았고 제가 옳았다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리고 정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무적인 감각이 있을 아닙니다. 거 아닙니까? 국민 정서를 아닙니다. 고려하셔야죠. 지도자야말로 외교에 있어서는 중장기를 보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올바른 그러면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러면 불가피한 필요하면 선택이었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불가피한 생각합니다.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하신 그 불가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한일 간의 무역 관계였죠. 한일 관계 무역 관계 때문에 그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냥 한일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송구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저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2013년도에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이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정서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1946년 이후에 무역협회장 아무도 참석을 안 했는데 후보자님만 참석을 하셨다니까요 그때? 국가 운영이라는 게 정서만 따라가서 될 일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기억을 그때 당시 괴롭지만 잘 괴롭지만 올바른 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이 질문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